지금 남조선에서는 새 정처부터 식민지 노복들의 연이은 미국 나들이로 문턱에 불이 일 지경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조선의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이 청와대 환관들과 내시들 또 외교부의 얼간이들을 잔뜩 거느리고 태평양을 건너가서는 상전의 대문을 소란하게 두드려대며 다 해진 구걸 쪽박을 들고 다녔으니 말입니다. 그 구걸 쪽박이 뭔고 하니 개묵은 대북 압박 공조라나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이번에는 이 구걸 쪽박을 괴뢰 국회의 거린들이 다시 엿받아 자유의 여신상 밑으로 기어들었습니다. 이 어중이 떠중이들은 백악관 새 주인의 취임식 한구석에 겨우 참가한 것만으로도 너무 감개무량해서 상전을 우러러 충실한 노복이 될 것을 다시금 마음속으로 다짐했으며 백악관 주변을 맴돌며 그무슨 한미공조 강화, 북핵 문제와 같은 궤변들을 연불처럼 외우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각도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편들에는 새 상전의 눈도장을 받으러 가는 이런 거린들이 오물처럼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굴한 몰골입니까? 한 핏줄을 나는 동족의 진정어린 호소와 성의 있는 노력은 한사코 외면하고 오직 상전의 눈에 들기 위해 앞을 다투어 대양 건너 미국을 찾아다니는 이런 반민족적 행위를 두고 사람들은 흔히 쓸개 빠진 자들의 모조리 짓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고 보면 백악관의 새 주인이 아마 바다 건너에서 노복 점거를 하는가 봅니다. 이 점거에 빠졌다가는 비루한 하수인의 명줄이 끊기겠으니 남조선의 오중이 또중이들이 만사를 제쳐놓고 미국으로 날아가는 것도 가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니 이런 노복 점거야말로 침략과 약탈의 원흉인 거만한 미국 상전과 그해부터 비루한 잔명을 연명해가는 식민지 노복이 출연한 희한한 정치 만화라 하겠습니다.